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멀리 있지 않은 통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인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인하여서, 이곳에 앉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세워가실 하나님 봉인 터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니란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그 터전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작지 않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주님이 결코 하나님 그 일들을 잃어가시게, 하나님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 어떠하시든지 하나님 그 일들을 해나가실 것을 주님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그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광범적인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통일소망선교회 대전 지부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시현주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뜻깊고 귀한 날 저희들 이 한자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통일소망선교회 포항지부의 설립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09년 10월에 북한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을 부음받으신 귀하신 종 이빌린 목사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아파 온전히 북한 선교에 헌신하신 보배로우신 동역자님들과 함께하여 설립된 이래로 지난 12년 동안 한결같이 북한을 구원하시고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국교회를 연합시켜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온 통일소망선교회의 지난 역사는 북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의 증거요, 동력동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반영이라고 믿기에 통일소망선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동안 선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오는 가운데 서울 본부에 이어서 부산, 광주, 대전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지부들이 설립되어 북한 복음화와 복음통일 준비를 위하여 마음과 뜻을 함께하며 여기까지 동역해 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특히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온 도시인 이곳 포항에 귀한 지부를 세워주심으로 통일소망선교회가 더욱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며 복음통일 준비에 박차를 가하여 하나님 주신 시대적이고 민족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차게 날아오르도록 또 하나의 튼튼한 날개를 달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앞으로 포항지부를 맡아 지부장으로 섬기시게 될 하나님의 귀하신 종 이사랑 목사님, 통일민들을 향한 사랑이 뜨거우시고 진실하시며 지금까지 온몸과 삶을 다 바쳐서 동포사랑의 실천에 힘써오신 분이시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더욱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귀하고 아름다운 포항지부를 세워주심에 다시금 진실로 감사드리며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저희를 다스려 주시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맡으신 모든 주님의 귀하신 종들 주님의 손으로 친히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신실하게 대언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과 산 소망을 남한과 북한, 한반도 한민족에게 또한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선물하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하러 가, 생일하러 가, 산 설리가.
저는 대구 출신으로 그리고 또한 경주에서 교편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신학을 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31년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작년 말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주 포항 대구권을 하나로 바라보면서 늘 고향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이처럼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 뵐 때에 정말로 참 뜨거운 주 찬양 교회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특별히 북한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미랄과 같이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흩어진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흩어지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뭉치기를 원하고 모이기를 원하고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는 뭉치고 모이면 큰일 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흩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내가 흩어져 있을 때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야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 무엇일까 한국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참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부러워하는 그런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를 우습게 하고 겁내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한번 유튜브에 보니까 포항에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맥주를 싣고 가던 트럭이 넘어져가 맥주 상자가 도로에 떨어지고 깨지고 막 흩어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그걸 어떤 외국 사람들이 봤는지 모르 외국 사람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나라 같으면은요 예외 없이 그 길바닥에 떨어진 맥주 같은 거 멀쩡한 거 들고 가기 바쁘고 그냥 구경하기 바쁘고 어떤 사람은 카톡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할 터인데 한국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고등학생, 대학생처럼 보이는 학생들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와가지고 그 유리조각을 썰고 그리고 맥주병을 가지를 한 쓸만한 건 한쪽으로 탁 모아놓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만약 미안합니다만 중국 사람 같으면 야단났대요. 다 들고 가버린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저력이 참 대단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럽이나 아니면은 뭐 살록이나 섬이나 어디에 가든지 정말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자기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또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출중한 민족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흩어진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말씀했습니다. 네, 저는 요즘 성교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교학 책을 제가 몇 권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 교회 지도자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선물하려고 저 뒤에 쌓아놓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객관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놀라운 그런 초기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의 미스테리고 정말로 참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흩어진 자들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스데반의 순교와 환란으로 인하여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자라는 것은 힘없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포기한 자들입니다. 소외받은 자들입니다. 저들은 상처받은 자들입니다. 실망한 사람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 주찬양교회도 여러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흩어져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들이 보면은 모여서 자기의 짠맛을 내려고 하고 빛을 보려고 하고 자기의 뭔가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흩어져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느냐 어떻게 전하느냐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안디옥에는 정확하게 누가 복음을 전파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로마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그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와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었던 최초의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에데사라고 하는 도시에도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누가 했느냐? 흩어진 자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야 물론 바울도 소중하고 베드로나 바나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때 바로 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영어로는 스캐터, 흩어진 자들 이렇게 말하고 혹은 구약에서는 레머넌트,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흩뿌리거나 퍼뜨리는 것을 뜻하는 그리스 말에 유래된 말입니다. 특정 민족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한자로서는 파종 또는 이산이라고도 하며 유목과는 다르며 난민 집단 형성과는 관련되어 있습니다. 난민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당장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탈북자들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탈북자들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지난번 저지난주에 토요일날 포럼을 했습니다. 유명한 이 방면의 전문가들, 교수님들,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야말로 심포지엄 포럼을 했는데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을 아십니까? 북한 교회를 아십니까? 탈북자들을 아십니까?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이 나이가 되도록
그러나 몇 년 전부터 탈북자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통일소망선교회에 제가 책임을 지고 또 한 자리를 맡아 있으면서 저들을 유심하게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우리 예배되는 이빌립 선교사님, 저분도 탈북자거든요. 그것도 북한에서 제법 상당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탈북자 출신이고 저만치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 잘 없어요. 아니 정말 키가 다 170 이하 키가 작습니다. 영양실조가 심각해. 가끔 여러분들 이만갑이라는 프로를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면은요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처참한 북한의 그런 사정과 형편을 볼 때 속에서부터 끌어오는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북한 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남한 교회를 갖다 심으면 되는 줄 알지만 그럼 큰일 납니다. 저도 한국 서울에서 목회를 30여 년 했습니다만 한국 교회를 그대로 북한에 심으면 안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특히 큰 교회들 문제가 많습니다. 교파주의 혹은 개교회주의, 그 다음에 물질과 성공을 숭상하는 기복신앙 등등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만약 이것을 북한에다 갖다 심어버리면 북한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 탈북자나 북한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돌보는 것 같고 우리가 뭐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선교라는 것은 새로운 피를 수혈하고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 남쪽에 있는 교회들도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남쪽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토굴 속에서 저들은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간증을 만약 한다고 하면은 저는 잊지 못할 게 몇 년 전에 우리 통일소망선교회에 수련회를 하게 되었는데 한 젊은 그야말로 아주 젊은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 관한 설교인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나서 제가 그 목사를 불렀습니다. 어느 신학교 나왔느냐고. 총신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총신에서 누가 그런 걸 가르쳐줘. 그 목사님은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잘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설교였어요. 이 말은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고 유창하다는 게 아니고 설교의 어떤 설교문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애끓는 고뇌와 그런 어떤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설교를 어디에서 신학했느냐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서 있으면서 지하에 숨어 있으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연단하고 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이후에 선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도 신학교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주의 종은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하느냐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그야말로 손꼽히는 칭찬받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난입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눈물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에게는요 더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남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보면요, 순교하면서 전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예? 그야말로 참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들이 오히려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평안한 모습으로 임종하는 것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안 믿었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야, 특별한 별종이다, 별종이다. 여러분, 아마 사울도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 곁에서 마땅히 죄인만은 죽어야 된다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이 숨지는 그 순간을 보면서 그런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지? 돌에 맞았어. 피가 낭자하여 살집이 튀고, 그야말로 뼈가 부러지면서도 평안한 모습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게 기독교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렇지. 저는 생각할 때 우리 탈북자, 네, 뭐 우리 동역자들을 말할 것 없고,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공감대와 이런 열정, 이러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불은 천리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지부장이 보면은요, 광주에도 왔어요. 대전에서도 왔어요. 부산에서도 왔어요. 그렇죠. 저는 서울 밑에 군포라고 하는 곳에서 저는 왔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왔어요. 오다가 경주에 들려가지고, 경주에 제 제자들, 45년 전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제 포항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북한 선교의 그 중요한 그 중에 목표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슬람 선교 또는 힌두교나 불교권의 선교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한테 맡겨주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한에 있는,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 출신 선교사님들이요, 잘 못합니다. 저도 지금 선교사 신분이거든요. GM에서 명예 선교사고, 제가 관계하고 있는 YMBB에 제가 순회 선교사입니다만, 희생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선교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통일 소망 선교입니다. 흩어진 자들, 성경에 흩어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다 찾아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미처 다 하지 못합니다. 예. 출애굽할 때에 흩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흩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흩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의 집시라든지, 그리고 아일랜드 사람들 흩어진 자, 디오스포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개척할 당시에 많은 아일랜드 사람과 중국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사실은 흩어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란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하여. 우리 민족은 그것이 저력입니다. 그게 우리의 수치가 아니고, 우리의 한계가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저력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간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에 있는 바와 같이 전염병과 같이 온 천지에 편만하게 되었더라. 민들레꽃이 피어나듯이, 예? 부서지면서 바람에 흩날리듯이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한계를 느낍니다. 중요한 게 평신도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말 한마디, 선한 행위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포항에도 아마 고향을 떠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흩어진 자들 이야기해 있습니다. 저도 은퇴하고 나니까요,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느낍니다. 무력감도 느끼고, 한계도 느끼고,
어떨 때는 참 좌절하는 그런 기분도 느낍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저는 자부를 했습니다. 저는 나는 TK 출신이고 그리고 명색이 유명 대학을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나름대로 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진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흩어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부스러기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나머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VIP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Very important person. 그러나 하나님은 VDP를 좋아하십니다. D가 뭔지 아세요? Dirty, draining, 짜증나는, 별 볼일 없는, 쓸모없는,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과거가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과 같이 교만은 폐망의 성공이야.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복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나를 어마무시하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다가 제 제자를 하나 만났는데요. 제가 그 제자를 보면서 야, 내가 너를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 기적을. 그 제자는요. 47년 전에 가난한 그야말로 경주에 가면 동방동이라 배반동이라고 해서 배반동. 이름 좀 이상하죠. 배반동. 요즘 아마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동네 출신인데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못 살았어요. 중학교 때 딱 들어간 애가 만났는데요. 애가 바짝 말라가 그 당시에 막 35kg라. 바짝 말랐는데 치마를 입었는데 치마가 빙빙 돌아가요. 아마 치마를 크게 맞췄겠지, 그죠? 오래오래 입으라고. 없는 형편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 제자가 지금은 얼마나 잘 돼가 있는지 처음 내가 만났을 때 내가 믿지를 못했어요. 제 알지를 못했어. 그래서 내가 네가 가가 맞나? 가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내 성형 수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뭐냐 평택에서 터파기를 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 날 보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한 달에 적어도 3억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거예요. 3억. 그리고 그 외에도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신앙이라는 게요. 이러면 제가 또 마치 기복 신앙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대학 갈 때에 차비가 없어가지고 기숙사비가 없어서 대통령 상을 받았는데 홍대에서 장학생으로 올라오라고 하는데도 차비와 기숙사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홍대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어느 전면 장학금을 주는 생활 보조해주는 그 학교로 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활용하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주찬한 교회에 대해서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사전 지식 없이 그냥 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재활용하여 쓰시는 분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데 보잘것없는데 따라지 와갖고 그야말로 별 볼일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드리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처 아무도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그네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이에요. 10년이 20년 30년이 잠깐입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 키우던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요즘 제가 그 딸의 딸을 보고 있습니다. 손녀. 네? 참 내 늙는 거는 모르고 오늘도 내가 내 제자를 만났는데 아,
이거 어떻게 이런 나이가 들었느냐고, 왜 이런 늙었느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환경의 선교사가 날 보고 막 나무래요. 목사님,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여자들 만나면 무조건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참 그렇게, 보기에 좋은데, 이래 말해야지. 근데 나는 이 립 서비스 잘 할 줄 몰라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뭡니까? 내 주제를 파악 못하는. 내가 나이 들어 잘 모르잖아요. 우리 안순모 목사님이 내 친구 동생, 새까만 동생인데, 지금은 포항 지역에, 아까 보니까 기독교협의회 회장으로 돼가 계시다. 그렇죠? 예. 참 관계가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은 합비루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10년 후에,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 별것 없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이 좋은 시절에 나에게 물질이 있다면, 시간이 있다면, 나에게 건강이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저런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우리 통일소망선교회의 이런 운동이 여러분들에게도 정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사실은 이 모임은요, 대구에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경상북도에 그래도 중심지가 대구인데, 대구에서 안 하고 왜 포항에서 하느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우리 이민희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야. 대구에는 이미 북한 선교 관련한 형제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다리던 중에 포항으로 오게 됐다고. 제가 단언하건대 이 주찬양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어요. 여기 오신 우리 지부장들이나 우리 선교사님들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발벗고 따라갈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여기 다 모였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로 인해서 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앞으로 북한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북한의 개척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저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게으르고 무익한 이 종을 주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흩어진 자들과 같이 불쌍하고 가난하고 원통하고 아버지 안에 의지할 데 없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 열등한 우리들을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은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 북한 교회가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한국 교회가,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포항지부에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포항지부 헌금 특송 준비해주세요. 아멘.
예배를 드린 이 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하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죄를 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풍요와 번영이 저 북녘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임명세를 증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랑 목사님, 우리 이빌린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임명패 전달시키겠습니다. 임명패 이사랑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북한을 복음화하고 회복시킬 북한 선교사에게 헌신한 이사랑 목사님을 풍을소망선교회 포항지부 지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 37장 17절 말씀. 2021년 6월 3일 통일소망선교회 이사장 박현식 목사, 대표 이빌린 목사. 네, 우리 박수로서 우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대구 경북 지역에 특별히 포항 지부가 생겼다는 것이 너무나 의미가 있고 또 저희 통일소망선교 입장에서도 정말 감사한 날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 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안순모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로 축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소망선교회를 저는 며칠 전에 이사랑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고 비로소 조금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 대선교 목사님이신 박연식 목사님을 만나 뵐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 예배 한 3시간 전에 목사님이 순서대로 톡으로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설교자가 박연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여기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설마 동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교회 큰 교회 목회를 하셨는데 아마 포항까지 내려오셨겠는가 생각을 하고 설마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서 뵈니까 대선배이면서 또 형님이고 혈육같이 지내던 그런 귀한 목사님이신데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사역하고 섬기는 선교회라고 한다면 볼 것도 없이 포항에 지부가 생긴 것을 인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대구가 아니고 왜 포항에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대구가 가장 큰 도시이지요. 대구를 빼고 나면은 우리가 포항입니다만은 포항과 대구는 도시 규모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포항에는 대구의 거의 배에 가까운 복음화 율이라고 하는 우리 영남 지역에서 어느 도시보다도 포항 지역의 복음화 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통일소망선교회 포항지부가 생긴 것 진실로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요. 포항지부를 통해서 소외되신 분들, 탈북자 여러분들, 그리고 북한의 고향을 보고 오셔서 많이 그리워하고 아마 목사님도 어머님께서 그러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신앙민들하고 많이들 계시지 않습니까? 위로하시고 그분들의 복음 전하시고 그래서 통일도 더 당겨지는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가 우리 포항 지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축하의 말씀으로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통일소방선교에서 가장 먼저 지부가 생긴 곳인데요. 우리 부산지부장으로 수고하시는 전영구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포항지부가 설립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 다 하셨고 기도 중에도 나왔습니다. 2009년도에 통일소망선교회가 설립되고 또 부산, 광주, 대전 지부들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경상도 지역에도 지부가 설립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있지만 제 고향이 경상도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뜻이 계셔서 포항강에 집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포항강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국보훈의 달 6.25 71주년입니다. 낙동강 전성, 포항 안강전투, 포항에서 많은 분들이 피를 뿌리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역전의 발판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근대화, 산업, 역군, 포항 제철, 용강로가 끌고 있는 곳이 포항 땅입니다. 대구가 아니고 다른 어떤 지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포항에 세우셨다는 것은 축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주찬양 교회가 쓰임받게 되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사랑 목사님 제가 작년에 뵙고 통화도 나누고 또 한두 번 뵀었습니다. 목사님 마음에 북한 구원, 보금 통일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생각합니다. 포항 땅에 주천양교회에 이사랑 목사님을 통해서 동역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대구의 특별한 또 그 의미를 포항에서 또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 전영우 목사님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 시간에는 임천국 선교사님 통일소망선교회 1호 파송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국내 선교 국장을 지금 맡고 계신데요. 축사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포항은 저에게는 특별한 곳입니다. 제가 경북 영일군 동해면 중산리 222번 지가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길이가 고향이 그 태어난 곳이고 그래서 제가 68년도 포항제철이 생길 때 그때 사실은 먹을 거리가 해결됐어요. 포항 지역에 먹는 거가 농촌 지방 사람들이 다 포항에 와서 포항제철에 와서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 포항이 북한 선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 선교 통일소망선교에서 선교회에 1호 선교사를 포항 출신입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이명박 대통령의 동생 권사님이 탈북사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중국 대련에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 김정은도 꼭 알아야 할 북한의 속살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분이 바로 그분에게 양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포항에는 북한 사역자가 배출되는 곳이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 그렇게 북한 사역자가 되어서 북한이 열릴 때 다 함께 들어가서 그 땅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요. 북한 선교를 잘 몰라요. 그냥
갑자기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그들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큰 대형교회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북한 선교학교를 통해서 그들이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하면 될까, 또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 선교학교는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선교학교가 사실은 우리 선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핵심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구에 포항지구가 생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 본부의 모든 스태프들이나 대표에서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돕고 그렇게 함께 손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네. 좋은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많은 교제 있기를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세터민 멘토협의회 우리 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박용범 장모님 격려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모신 다 축복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시라면 정말 이 남북한 성도들에게 또한 이 선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격려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격려는 정말 요한복음 17장 말씀과 같이 먼저 나와 하나가 되자, 정말 내가 너희 안들 안에 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들 하나가 되어라,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라,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같이 보라고, 이렇게 남들 같이 우리가 이런 아름다움을 보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세상을 놀라게 하라는 그 책을 봤는데, 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주님의 위대한 사랑이 이 통일소망선교회와 북한 선교학교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 책의 내용이 다섯 가지 생활 습관이 참 좋았는데요. 첫째가 축복학인데, 축복은 힘을 보태어주는 것이고, 이제 친절한 말과 행동이고, 마음을 담은 선물과 기도, 이런 다 포함되죠. 이 선교를 통하여서 이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이제 식사학인데, 같이 식사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 정말 힘든 일이 되었는데, 이 먹는 것이 꼭 음식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심과 사랑과 또 힘이 되는 이제 말을 먹고 또한 이제 우리의 말씀을 이제 먹게 되면 이 일들이 통일소망선교를 통해서 배고픈 영혼 육들이 이제 배가 불러주고 이제 만족하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듣기인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어떻게 이제 사랑해야 할지를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그 성령님의 생각에 늘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배우기입니다. 배우기는 이제 북한 선교학교도 안에 이제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북한과 교회와 이제 이 땅을 더 배우고 또 기도하고 성장하여서 이곳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하고 나누기던데 이제 북한 선교학교의 소감문들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 나눔의 은혜들도 이제 보았습니다. 이 기록과 나눔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실 귀한 은혜들이 전해지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저 정말 이 통일소망선교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꿈과 믿음을 품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남북한 땅에서 이루어지는 꿈을 품습니다. 평화 통일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꿈을 품고요. 모든 북한 이탈 주민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꿈을 이곳에서 품습니다. 아멘. 주님을 이제 사랑하는 남북한 성도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통일소망선교회의 이 출발이 우리를 살리고 남북한 모두를 살리는 기적의 하루하루로 만드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출발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하신 이 주찬양교회와 여러 교회와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과 통일소망선교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아름다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축복의 통로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 통일소망선교회 영상 준비되셨으면 영상 보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로 중국에 들어가서 두만강을 건너온 우리 북한 동포들 그들의 생명의 보따리를 만들어서 보내고 또 그들을 안고 울어주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을 선교사로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턴을 하셔서 이 국내에 들어오도록 하셨는데 그때 한국에 탈북자들이 또 우리 탈북민들이라 가죠. 우리 북한 이탈주민들이라 가죠. 그들이 한국에 대거 1년에 수천 명씩 들어온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람 우리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그때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라 형제로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 잘 훈련될 때 북한이 열려서 그들이 북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마음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주찬양 교회에서 눈물과 기도로 때로는 오욕도 당하고 때로는 아픔도 당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이곳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았지만 동일소방선교회는 세 가지 슬로건을 씁니다. 첫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입니다. 두 번째로는 통일민들과 함께 혹은 탈북민들과 함께 저 북한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동안 소달리티와 모달리티, 선교단체와 그리고 교회들 간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단체는 교회들의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교단체들이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선교단체들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선교단체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한국교회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 연합해서 그리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단체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선교단체는 뭡니까? 부르심이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한국교회 디딤돌이 되고 한국교회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자 할 때 진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동일소망선교회는 지금까지 전국에 있는 많은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저희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왜냐하면 많은 북한 사역들을 그동안 감당해왔지만은 저희가 언론에 그동안 많이 노출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한국교회를 세워주고 한국교회가 일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다만 디딤돌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동일소망선교회는 한국교회 선교의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다만
우리를 딛고 저 북한 땅을 회복하고 우리를 딛고 북한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딛고 저 중국 땅이나 혹은 러시아나 제3국에 나와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 선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사하고요. 저희 선교회 그 태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네. 복음 통일뿐 아니라 열방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다 한 무릎으로 우리가 끌고 서는 그날까지 통일소망선교회가 지금 현재는 북한 선교지만은 여러분 나아가서 한국교회와 함께 또 새로운 바로 열방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선교단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통일소망선교회 주사역에 대해서는 영상 잠깐 보셨지만 뭐냐 그 월하수 이번 주 중에 부산 해운대에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국제 통일 리더십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호주, 미국,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저기 유럽, 그리고 심지어는 저 중국이나 저 국공산권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들어왔습니다.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뭐냐면 한국교회는 북한이 열린 후에 북한에 가서 건물을 지어주기식 북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북한이 열린 이후에 가서 북한 동포들을 세워주는 그런 선교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 동포들이 누군지, 북한 땅이 영적으로 그리고 선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문화적으로 우리가 품어야 될 북한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또 한국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북한 선교의 다양한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북한 선교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북한 땅을 향한 이 통일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고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북한을 품고 기도하고 북한 선교의 실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학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북한 선교의 실제 현장들에서 그동안 통일소망선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북한 동포들 복음으로 양육하고 또 북한 내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켜 파송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통일한국 북한선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절대로 땅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 북한 땅에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2,500만 북한 동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먼저 통일을 경험한 독일 정치인들, 학자들, 그 대부분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얘기 있습니다. 자기들이 통일에는 영토적 통일도 있고, 그리고 헌법적 통일도 있고, 영토적 통일도 있고, 문화적 통일도 있고, 뭐 다양한 통일 영역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통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통일은 사람의 통일이다. 여러분, 이 주찬양교를 통해서 사람의 통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3만 4천 명의 탈북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탈북민들이.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먼저는 사람의 통일을 준비하라. 그게 준비될 때 하나님 저 북한의 문을 여시고 북한의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실 것입니다. 1905년, 1907년에 일어났던 영적 대부흥이 이 북한과 남쪽 땅에 다시 일어나서 열방으로 우리가 형제가 되어서 함께 나가는 그날을 위해서 이 포항에 세워진 지부가 북한 선교학교를 계속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 포항이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아까 우리 그 목사님께서 TK라는 보통 대구를 얘기하는데 대구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해방전에도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외국인 선교사님들 와서 선교센터를 세우고 많은 사역들을 해왔고 대구에 여러분 100년이 넘는 교회들이
선교사님 세우는 교회들이 꽤 이 포항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이 왜 중요하냐? 포항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동대학교가 30년 전에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때 그 포항 한동대학교 세운 우리 김영길 총장님의 꿈이 뭡니까? 이 한동대학교를 세운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통일 한반도를 하나를 준비하라는 그런 마음 주시고 이 한동대학교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아십니까? 6.25 때 이 포항지구에 여러분 처절한 여러분 저 대구에서도 전투 있었지만 이 포항에서 이런 처절한 6.25 여러분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될 전투가 있었어요. 포항에 상륙작전들이 있었고요. 이 포항에서 여러분 밀고 땡기고 정말 그런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피가 흐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쟁의 피가 흐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항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롬을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는 저도 북에 있을 때 남쪽을 향해서 충분히 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충분히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되어서 서로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이런 정말 역사들이 포항 이 주찬양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포항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될 때 하나님은 여기에 이제 대구에서도 북한 선교학교 올 것이고요, 청성에서도 북한 선교학교 올 것이고요, 또 뭐 울산에서도 북한 선교학교 올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놀란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 여러 사역이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 사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또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오늘 축사되어 주시고 격려사되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주찬양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사랑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여러분 분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한 비전이 있다면 이 포항지구에 복음통일 한국을 위해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또 우리 서울과 부산과 강주와 대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야 되겠네요. 부산이나 강주나 대전에서는요 다 교회들이 연합합니다. 부산은 주로 고신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지부장 목사님이 합동 출신이에요. 근데 합동이냐 통합이냐 뭐 이게 중요하다. 교단별로 볼 때 난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저도 교단에서 간 몸이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동 그 신학을 나온 예장합동 우리 목사님이지만 고신교단 목사님들이 부산 지부에 연합해 주셔가지고 부산의 이런 중대형 교회들이 연합해져서 부산 지부가 지금까지 7년 동안 북한 선교학교가 1년에 두 차례 이상씩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뭡니까? 북한 선교를 먼저 계몽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강주도 마찬가지고요. 대전도 대형 침례교회와 대전 한밭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산성교회와 그 밖에 많은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북한 선교학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며 이만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많은 선교에 대한 소개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선교 홈페이지나 또 이후에 북한 선교학교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1기 포항 북한 선교학교가 6월 1일에 종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수요증을 전달하고 이사랑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는데요. 총 8명이 이제 수요증을 받게 되시고요. 9분이 참가증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오신 분들 수료증 받으실 분들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나오십시오. 안녕의 우리 호칭을 생략합니다. 안녕의 최미애, 정영옥, 김영옥, 조아라, 조은숙, 김유정, 안순자.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이빌리 목사님 네. 읽어주시고 네. 우리 대표로 우리 안녕에 어디 계십니까? 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본 통일소망선교회 포항일기 북한선교학교 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 2021년 6월 8일 통일소망선교회 대표 이빌립 선교사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드립니다. 그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인사드리고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따로 개인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고요. 참가증을 아홉 분이 받으시게 되는데 따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포항 지부장으로 오늘 임명받으신 이사랑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전해주시고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많이 모일 수 없는데 초청도 많이 사실 안 했거든요. 그리고 원래 장성교회 이렇게 조금 큰데 이렇게 빌려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우리 세터미 멘토협회에 그 박영모 원장님하고 또 안순모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안 단장님 이렇게 의논한 끝에 아 그래도 통일소망선교회 설립예배는 주단양교회에서 하는 게 의미가 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기서 이렇게 좁은 가운데 합의를 했는데 사실은 다 초청을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이렇게 또 비도 많이 오는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구가 굉장히 큰 도시인데 하필이면 이 포항에 하나님께서 통일소망선교회를 하나님께서 지부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포항 땅에 다른 대도시는 굉장히 탈북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200명 겨우 정말 작아요. 다른 대도시에서 비하면은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주찬양교회를 세워주시고 탈북민들은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오손도손 날콩달콩 하나님 믿어가면서 우리 탈북민들이 모이고 또 우리 주찬양교회 남쪽에 아랫동네 분들이 모이고 또 저 중국에 있는 중국 동네에 있는 분들이 모이고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세터미 멘토협회에 굉장히 도움이 많았고 지금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왔고요. 또 여기 오신 여러분들 또 오시지 못한 그런 이제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과 또 단체와 또 개인들 눈물 흘리는 그 기도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렇게 제가 좀 인사를 이렇게 내빈을 조금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제 먼저 오신 분들은 이렇게 순서에 오신 분들은 다 이미 아시지만은 제가 포항에서 주찬양교회와 탈북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포항 세터미 멘토협의회 위원장님이신 박용범 원장님께 장성교회 장로님이시고 그 세이본 예 내과 원장님이십니다. 장관님 그 자리에서 그리고 포항 의료 나눔 봉사단 단장님이시고 세터미 멘토협의회 총무신님이십니다. 사실은 이분이 많이 들어가셔요. 안상구 단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우리 주찬양교회 섬겨주셨던 지금 이제 개척하셔서 또 이렇게
이렇게 또 간사역과 또 여러 일들을 또 이렇게 겸해서 하시는 이우상 목사님 오셨습니다. 합병 굿뉴스 울산 대표님입니다. 이금희 목사님 그리고 박정관 목사님입니다. 아까 이제 제일 먼저 오셨다가 가셨어요. 중간에 포항 CTS 정은백 지사장님 오셨다가 이렇게 가셨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오셔서 중간에 이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CBS 방송국 유상원 국장이 지금 오시는 중이에요. 아직 도착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방비전교회 화분을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이렇게 형님 상을 당해가지고 늘 이웃계열에서 안 하려고 이렇게 오시는 분 이제 그 목사님인데 보내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정말 이렇게 우리 안순모 포항 기독교 포항 기독교 교회 연합회 회장님이신데 늘 정말 늘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주차난 개월이 탈북민들을 지금까지 살펴주시고 뒤에서 이렇게 많이 밀어주시고 혼해주시고 그러시는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단비교회 목사님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렇게 헌금송 부를 때 봉헌송 찬송을 부르신 분들이 북한 포항 제1기 온라인 북한 선교학교 졸업생들이 오늘 다 이렇게 그분들은 12, 12강의를 다 들으시고 소감문 제출하시고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늘 오늘 북한 선교 1기 졸업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시원 집사님 76세인데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저보다도 더 많이 잘하셔서 저는 참가증만 오늘 받거든요. 다 이렇게 제출을 못해서 그래서 앞으로 여기 오신 분들 다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에 오셨느냐 하면은 저 북한을 품고 기도하시고 또 통일한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온 또 포항에 또 경북지역 전체에 있는 탈북민들을 품어주고 사랑하시라고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포항은 철도가 지금 북한 쪽으로 이제 거의 다 난지역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전에 배를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에 들어갔고 그러면은 통일되면은 곧바로 갈 수 있어요. 대구보다도 어느 지역보다도 더 빨리 북한에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열어놓고 뚫리고 있기 때문에 직통으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포항에 통일소망선교회 지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이렇게 본부에서 이글립 이제 선교사님 대표 선교사님과 또 이렇게 이사장님 또 대전과 대구 부산 대전 이렇게 오신 지사 지부장님들 감사드리고요. 가실 때 기념품을 준비하셨어요. 통일소망선교회에서 받아가시고 우리가 음식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수떡과 두부밥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부터 만들었어요. 도시락 가지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순서가 우리 박현수 목사님 축도로 마치게 되는데요. 축도하신 이후에 우리 단체 사진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또 기록으로 남기고 우리 포항지구 설립 단체 사진을 우리가 촬영하려고 하니까요. 앞쪽으로 다 나오셔서 될 수 있으면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사진 촬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책이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예재원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북한말로 써서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탈북하신 분들을 양육하는 곳을 예재원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통일소망선교회 예재원에서 3개월 동안 또 그 이상 양육받으면서 변화된 이야기들을 담은 반증집으로 통일소망선교 제일 처음 발간한 책입니다. 정가가 12,000원인데요. 만원씩으로 받고 저희가 수익금 전액을 북한 선교 사역에 쓰게 됩니다. 여러분 뒤에 저희가 30권만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꼭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소식지가 저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소식지를 받아가시면 선교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저희 브로셔가 있습니다. 이 브로셔를 보시게 되면 선교의 사역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 CMS 후원 신청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적은 금액이라도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면 북한 선교 사역에 귀한 헌금으로 사용되어지니까요.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현식 목사님 또 책을 가져오셨는데요. 우리 지금 직접 쓰신 책. 예, 감사합니다. 저도 책 선전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책을 가져온 것은 성교학개론 책입니다.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읽어보면 아주 재밌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참석하신 목사님, 장모님 그리고 우리 지부, 포항지부 이번에 선교 학교를 마치신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드립니다. 네. 책값은 2만원입니다만은 받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마음 있으시면은 북한 선교에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들고 오느라고 아주 혼이 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으로 교통하시며 통일소망선교회 포항지구에 수고하신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 찬양 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니 앉으세요. 앉으세요. 우리 사랑 목사님 어디 계시나요? 선생님, 이상한 분이 본부에 여기 계시는 분이 오세요. 우리 장로님이 좀 오시죠. 장로님, 장로님. 아이고 이거 봐야 돼요.